서울시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친환경 농장 두 구역을 받았습니다. 수혁이 농장 일산에 있어. 사람 벌써 진짜 첫날인데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게 왔다. 저기서 만든 건가 보다. 이게 한 구역당 7만원 내고 한 건데 7개월 빌리는 게 한 5평 정도로 해서 최대 4구역 가능하고 우리는 두 구역을 빌렸어. 만약에 화장실이 갈 생각 있으면은 미리 갔다 오는 걸로. 여기서 이제 빌리는 거. 짠, 24년 봄 개장. 이미 사전에 메시지가 많이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샀습니다. 오. 휴가 신규도 있네. 그냥? 이렇게 요거 하고. 감자도 있다. 이렇게 받았어. 4종이랑 책이랑 입체수 5종. 짠. 이건 구매한 거. 모종, 가위, 칼, 호미 이런 거 다 있어. 물통은 여기 있는 거 바로 다 쓰면 됩니다. 이미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다 이랑을 다 뒤집어 엎고 심는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여기에 다 비료랑 이걸 다 이랑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것 같아. 일단 이 책에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모종을 한 줄에 한 네다섯 개씩 해가지고 20cm 간격으로 먼저 일단 심어야 돼. 이 네 개 정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 다음에 여기다 먼저 물을 줘야 되겠어. 이렇게 물을 적셨으면은 넣고 뜨고 입이 다치지 않게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 빼뚤빼뚤한 게 아주 잘못됐어. 계산은 쉬운 일 아니었어. 지금 한 30분? 30분 만에 그 봐준 잎들, 잎채소들을 다 파종했어. 파묘? 파묘인지 모르겠어. 다 했어. 자, 이제 물을 바로 뜨면 됩니다. 이게 부서지게 해주면 안 되겠어. 다음엔 감자를 심을 건데 감자는 한 줄에 4개씩 해서 깊이 20cm로 해야 된대. 갖고 이걸로 파고 있어. 약간 저팔계 컨셉이야. 성격이 삐뚤어진 건 아닌데 왜 여기가 다 삐뚤어져 있을까? 감자를 심을 건데 감자는 자른 면이 아래로 가게 심으면 된대. 이렇게 하고 덮어주면 되겠다. 감자를 이렇게 파가지고 쏙 넣은 다음에 덮으면 됩니다. 자른 면이 아래로 가게. 이런 거는 그 나중에 오면 어디에 뭐 심었는지 기억 못할 것 같아서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 그리고 다음번 할 때는 여기부터 이 파놓은 것부터 갖고 심은 게 루꼴라, 근대, 적상추, 청상추. 여기서 준 네 가지 심었고 저쪽에 감자를 심었어. 한 시간 좀 넘게 걸렸네. 다음은 이제 씨앗 4종. 몰라? 뭐지? 여기 근대랑 루꼴라가 있어. 저쪽에 심은 거 뭐야? 이 채소들이 뭔지 몰라갖고 물어보고 왔는데 이게 로메인이고 이게 치커리, 그 다음에 여기 요크, 저게 상추. 루꼴라 이런 거 아니야. 먹어만 봤지 키워본 적이 없어갖고. 씨앗 4종은 이렇게 받았는데 뒤에 보면은 시기랑 특성이랑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는 대로 일단 하면은 한 줄은 금방 하겠어. 이건 흩어 뿌리기로 해서 얇게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파면 돼. 흩어서 이렇게 판 다음에 씨앗 하고 올리면 돼. 루꼴라 보면은
와 진짜 진짜 작아. 이거를 여기 쏟아내기 방식으로 할 거라. 이렇게 사사사사사사 넣고 이렇게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그냥 여기 한 그 고랑을 다 그냥 채워도 될 것 같아. 근데는 열매가 아 그 씨앗이 커. 이렇게 촉촉촉촉. 끝까지 다 했어. 중간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다른 걸로 키워보겠어. 저쪽에 쪽파랑 대파 심은 사람도 있고 다른 거 심은 사람도 많아. 다른 거 사와서 심어야겠어. 분양받은 텃밭에서 차로 10분 정도 오면 종묘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이나 고추나 딸기 이런 묘목을 좀 사려고 합니다. 여기 종류별로 다 있어. 잘 돼있다. 가격도 안 비싸다. 딸기, 딸기를 키워야 되겠어. 어 종류 진짜 많구나. 어 대파 모종도 있다. 아 이거는 4월 26일 이후래. 와 종류 진짜 많다. 어 종류별로 다 있다.